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집은 대형 다가구 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장점이 너무 많은 건물로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앞산 카페 거리에 인접해 있는 집으로 공기 좋고 젊은 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에서 현충노역까지는 700m 거리로 도보 7분 내지 8분이면 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 장점 중에 첫 번째는 평당 금액이 1368만원으로 금액이 아주 착한 점이고요. 두 번째 장점은 주차가 양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입자분들 한번 들어오시면 장기간 임차해 있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건물 옥상 전체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서 태양광에서 추가로 월 80만원 상당의 부수입이 생기는 점이 세 번째 장점입니다. 그 외에도 북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로 4층까지 허실 없이 반듯하게 올라가서 불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오늘 건물은 또 대지 면적이 9단위로 95평으로 대형 건물이고요. 대지가 넓고 주차가 1대1이라 주차 걱정 없고 또 땅이 큰 만큼 방 크기도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보다 많이 크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 없이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게 오늘 건물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 현재는 융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수 가격이 조금 부담돼 실 수도 있는데 매수하실 사람이 있으면 방 하나를 용도 변경해서 융자 일으킬 수 있도록 주인분과 협의되어 있기 때문에 인수가는 또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기에 부담 없이 매입할 수 있는 건물로 탈바꿈 되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은 전체 주차 10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2층에는 원룸도 가구, 투룸도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 역시 원룸도 가구, 투룸도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물건이 있는 곳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 있는 곳 바로 앞에는 현충로 도로가 이제 바로 앞에 있고요. 현충로 도로에서 8m 통과 도로로 이제 들어가시면 왼쪽부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태양광 패널이 크게 옥상에 있는 게 눈으로 이제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 집이 오늘 소개해 드릴 건물이고요. 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 방향으로 700m 정도 내려가시면 현충로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약 200m 올라가시면 앞산 순환도로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현재 앞산 카페 거리죠. 바로 앞에 보시면 스타벅스부터 해서 수많은 카페가 들어와 있는 카페 거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벚꽃나무가 이제 있습니다. 현충로역에서부터 앞산 순환도로까지 양쪽으로 벚꽃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봄이면 여기에 벚꽃 구경하러 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과 건물 외관 그리고 내부 모습 영상으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도로는 북 8m죠. 북도로 8m 통과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8m 보시면은 양쪽에 차를 주차를 해놓더라도 차가 한 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이제 8m죠.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건물은 이제 북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4층까지 허실 없이 반듯하게 이제 올라가 있는 거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또 8m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또 4m 도로가 이제 있습니다. 8m, 4m 코너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대지 면적이 약 100평 정도 됩니다. 100평 정도 되는 건물로 건물 모양도 굉장히 웅장하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에 보시면 대리석과 가운데 통유리를 시공해서 건물 인물도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자, 1층에 보시면은 자주색 대리석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은 아이보리 대리석과 통유리를 시공해서 건물 인물도 굉장히 좋고요. 자, 측면으로 제가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건물 측면 쪽에 보시면은 측면과 그러니까 좌우 측면이죠. 좌우 측면 그리고 후면부 전돌로 깔끔하게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주차장 쪽으로 제가 이동을 해볼게요. 자, 오늘 건물은 보시면 현관문이 정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 현관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관문 왼쪽으로 보시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4m 도로를 이용해서 4m 도로 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주차 들어가는 진입로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주차는 오늘 건물 주차는 양방향으로 이제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장도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보시면은 4대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2대 그리고 주차선은 이제 그어 놓지는 않으셨는데 이쪽으로 또 2대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은 뒷집하고 그 경계에 담이 있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건물 내 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뒤편에도 보시면 주차 뒤쪽으로 2대 그리고 앞쪽으로 2대 총 4대가 가능하고요. 전체적으로 주차는 오늘 1대1 주차 13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물 전면부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좌우 측면 그리고 후면부는 보시는 것처럼 전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일 떨어짐 현상은 전혀 없을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건물 주차죠. 주차가 양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한번 들어오시면은 오랫동안 거주한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바닥 보시면 얼마 전에 또 우레탄으로 시공을 해 놓으셨어요.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 주차장마다 보시면은 주차 스토커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창고 쪽에는 보시면은 지금 현재 텍스와 SMC 자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보시면은 주인분이 굉장히 꼼꼼한 분으로 보시면은 보온재를 이렇게 다 배관마다 다 감아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 겨울철에도 얼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 창고 밑으로 보시면은 실외기들 가지런히 이렇게 주차 창고 쪽으로 달아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옥상도 쓰임새가 좋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군데군데 보시면 CCTV가 굉장히 여러 대를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CCTV도 얼마 전에 또 교체를 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건물이 이제 연식이 2008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향후 한 10년 동안은 전혀 손볼 데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현관에 들어왔고요. 현관 우측으로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8채널 CCTV 잘 돌아가고 있고요. 계단 밑으로 보시면은 또 청소 도구함이 굉장히 크게 잘 빠져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복도 쪽에 보시면은 타일이 주황색으로 굉장히 멋스럽고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보시면은 또 나가실 때 세입자분들 옷매무새 고쳐 입을 수 있도록 거울까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에 보시는 것처럼 복도가 대지평수가 이제 큰 만큼 복도도 굉장히 길게 잘 빠져 있어요. 자, 오늘 건물 2층에는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전체 다섯 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문마다 보시면 문 양쪽으로는 대리석을 또 시공해서 타일 떨어짐 현상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대리석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주인이 이제 주인세대 거주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타일이라든지 청소 상태 굉장히 좋은 걸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3층이고요. 3층 역시 원룸 두 가구, 투룸 두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전체 다섯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5성 건설이라고 대구에서 건축을 잘하기로 이제 유명한 그분께서 이제 지었는 건물이기 때문에 하자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은 원룸 한 가구, 투룸 한 가구, 그리고 주인세대 전체 이제 세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옥상 올라가서 또 옥상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옥상 나가기 전에 보시면은 주인세대에서 또 창고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창고 크게 잘 만들어 두시고요.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자, 옥상 바닥 보시면은 또 우레탄으로 시공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인세대 이제 거주하실 분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벤치를 돌로 이렇게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가족분들하고 여기에서 이제 오붓한 시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 창고 쪽에 보시면은 전체 옥상 전체를 보시는 것처럼 태양광 패널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순수입 월 약 80만원 정도 또 부수입이 들어오는 거 영상으로 확인을 시켜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건물은 월세 나오는 플러스 80만원 하면은 전체 오늘 건물은 약 490만원 정도 나오는 수익이 나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또 화단도 이렇게 굉장히 크게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 여기에 채소 이제 또 가꿔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원룸 5가구, 투룸 5가구, 쓰리룸 2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14제곱미터, 구단위로 94.98평, 건물 연면적 544.7제곱미터, 구단위로 164.7평, 사용 승인 2008년 6월 5일 사용 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 13억, 융자 현재 없습니다.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3억 2천 50만 원, 인수 금액 9억 7천 950만 원, 월 수입 489만 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영상 초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주인분하고 지금 얘기가 이미 다 끝난 상태고요. 요즘에는 상가가 없으면은 주택일 경우에는 융자가 거의 이제 안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분하고 방 하나를 이제 근린 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기로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오늘 건물 융자가 약 4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인 세대에 거주 안 하실 경우에 융자를 약 4억 정도 받으시면 인수가는 5억 8천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억 8천에 인수하셔서 이자 공제하고 월 순수입이 태양광 패널까지 합해서 360만 원 나오는 매물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현충노역까지 도보 700m 거리에 있는 대형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